안녕하세요, 수아트입니다. 오늘은 그림 보사하기를 해볼 건데요. 그림을 연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의 그림을 따라 그려보는 것도 아주 좋은 그림 공부가 됩니다. 그림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하듯이 젯소칠을 한번 하고 다 마른 후에 한 번 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단골로 등장하는 드라이기. 이제부턴 이름이라도 지어주어야 할 것 같아요. 다 말랐습니다. 사포질도 한번 해주었는데요. 원목 위에 그리는 그림이라 사포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하나 골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보세요. 스케치를 하고 화면 가득히 바탕이 되는 색을 먼저 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칠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휴지로 물감을 살짝 빨아들였습니다. 젯소칠 후에 사포질 하는 이유는 나무 표면이 아무리 매끄러운 면이라도 한번 젖었다 마르게 되면 표면에 작은 돌기들이 오돌토돌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것들은 매끄럽게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고를 때는 꼭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그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그 그림 속에 있는 여러가지 기법이나 감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작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렸을지를 생각하면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골랐던 그림을 프린트해서 옆에다 놓고 같이 보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리면 좋겠지만 뭐 굳이 똑같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그렸습니다. 역시 원작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요?